제가 디세드로 출장을 와서 지금 시간은 12시 30분인데 1시 버스를 타고 디세드로에 가려고 합니다. 야 뭐해? 야 뭐 앉아 있다. 뭐 이런 걸 너무 아니 조금 더 맛있는 너무 걸 마시자. 아니 여기 말고 걸어가야 되잖아. 아니 여기 안에 있어. 누가 맥주 해서 커피 내가 아까 너를 찾았는데 시카메를 꺼내야지. 걸어가지 않아. 야 너무 귀여워. 아 이거 치킨이야. 오! 진짜 귀엽다! 너무 야 이거 봐. 아, 이거, 이거 엔초비. 야 나 웃다가 엎드리고 치면 또 떨어뜨리려. 너 갑자기 집에 간다. 돼. 너 갑자기 집에 간다. 야 진짜 나와. 너 뒤돌아 싫으면. 야 너 되게 웃긴다. 아까 앉으면서 뒤돌 때 얼굴을 왜 이렇게 내밀어. 야 컨셉이지. 야, 야 너 코팅을 뿌린다. 예쁜 척이 너무 심해. 가자 들어가자. 예쁘게 나왔다 너. 아 너무 예쁘게 나오네 진짜. 야 키니 이거 들고 다니냐 빨리. 감기 걸렸어요 여러분. 베를린에서 4시에 왔거든요. 새벽 4시에 4시 25분 차 타고 도착하니까 빨래 한 7시 도착해서 트람 타고 집에 오니까 8시 막 이 정도 되었어요. 트람 기다리고 하느라. 그래서 좀 한 12시까지 또 자고. 오랜만에 저도 일요일에 항상 베를린에서 왔는데 그래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월요일 아침 8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좀 일요일을
비디오 에디팅도 하고 좀 쉬고 싶어서 저도 집에서 어제 좀 무리해서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일찍 자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에디팅이 늦어지는 바람에 일찍 오늘도 못 자게 됐습니다. 이거는 치아시드랑 오트밀 여기 우유에 소이밀크에 매번 요즘 슈퍼 가면 콩을 캔으로 돼 있는 거를 되게 살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콩이 집에 있는데 이거 물에 불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항상 그냥 아 그냥 그거 불려 먹어야지 하고 돌아오는데 좀 너무 게을러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퀴노아를 끓이고 있어요. 밥 찢는 것처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왜 올려놨냐면 넘칠까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는 예쁘지 않나요? 왜 늦잠을 잤을까? 분명 6시에 알람을 맞췄는데 말이죠. 알람을 끄고 알람을 계속 제 못 듣고 잤더라고요. 아니 어제 한 게 없는데 왜 그랬지? 너무 추워서 그런 걸지도 몰라. 방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밤새 너무 추웠어. 오이도 있고 퀴노아 삶은 것도 있고 그리고 버섯도 있고 비트도 있고 레몬도 있고 당근 두 개 그리고 오렌지 자몽 호박 세 개 파프리카 사과 뭐지? 토마토
먹을 게 아주 많습니다. 이런 길쭉한 건 믿고 이 이거 엄청 예쁘지 않나요? 토피남부.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파스티나크. 당근같이 생겼어요. 거기 보니까 이건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아마 뭐 제가 레스토랑 같은 데서 스프 먹을 때 향이 그 어렸을 때 냄새. 네, 볼펜에서 나는 냄새인데 이게 볼펜에서 나는 냄새랍니다. 어렸을 때 색깔 볼펜, 겔 볼펜 같은 거 젤 볼펜 쓰면 이런 냄새가 났지.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보카도 딱딱해요. 아직 이건 밖에 놔둘까? 이것은 양배추. 수프를 끓여봐야겠어. 아직 감기 기운이 있어서 생강 찡찡 브로콜리 그리고 바나나를 사왔습니다. 근데 아직 바나나가 남긴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기 이렇게 까맣게 되면 더 다니까 이것도 까맣게 만들려고 우선 사놨고, 옛날에는 많이 얼려 먹었는데 요즘은 많이 안 먹는데, 왜냐면 얼리기 전에 다 먹어서. 대참사. 이게 뭐죠? 이거 뭐죠? 옛날 거 왜 이탈한 거죠? 얘는 다 좋은데 엄청 이걸 따를 때 잘 세요. 그것이 안 좋아. 맛은 좋아요. 아, 맛있어. 아, 배불러.